처음 이제 할 때는 그냥 시니어 정보 채널 이거를 이제 네. 그냥 보고 거기서 이제 조회수 많이 나온 인기순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영상이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30대다 보니까 이게 시니어면 50대, 60, 40대, 50대, 60대 이게 정확하게 그 감이 없다 보니까 네. 어느 타겟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불명확해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사실은 좀 잘 모르겠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올리긴 했는데 반응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시험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만들긴 했지만은 네. 이게 제가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시니어 내가 내 얘기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찾아서 만들어야 되는 좀 모호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 네, 그래서 뭔가 제 경험이나 계속 얘기를 해주신 게 제 경험이라든지 제 삶에서 뭔가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찾아보는데 좀 뭘 해야 될지가 좀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하고 예. 제 이제 막 살아온 것도 막 적어보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가 막 좋을까 전체적으로 막막한 게 되게 네. 큰 것 같아요. 막막하다. 네. 일단은 하면은 이제 막 지금 30대 중반이에요? 초반? 중반. 중반. 네. 일단 처음에 그 시니어 했던 거는 제가 일단 성향 자체가 뭔가 창의적이거나 그런 성향보다는 네. 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뭐 모아서 하고 그런 찾는 거에 서칭하는 거나 이런 거에 좀 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뭔가 정보 채널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막 웃기고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시니어 또 보니까 뭐 사연 시니어 대상도 사연 채널 사연 있고 정보 그냥 정말 그 그때 복지 정보 같은 그런 정보성이 있고 사연 네. 정보 그리고 건강 이렇게 건강 네 그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네. 근데 복지 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그때 이제 시의성에 따라서 말 그대로 나오는 거고 네. 그거는 진짜 복지사 같은 분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채널들이야 본인들이 네. 이제 하는 거니까 하시면 제가 그거를 하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나중에 그걸 다시 보지 않는 그냥 그때 많이 올려서 그냥 그 시기에 맞는 복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라서 좀 안 맞는 거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네네 네, 네. 사연 같은 경우는 그 AI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구독자 수도 많고 그냥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회수나 네. 이런 것도 높고 네. 좀 초보자가 한다면은 그게 조금 쉽진 않을 좀 그나마 쉽지는 않을까 접근은 쉽진 쉬운 않을까. 것 같다. 근데 네. 이거 금방 너무 많은 채널들이 생길 것 같고. 네. 저만의 뭔가 그런 거를 갖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만큼 독창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리고 애드센스 외에 뭔가를 얻기는 여기선 또 힘들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애드센스 외에는 힘들다 네네. 그다음에 건강 같은 경우는 음식 관련 보니까 음식 관련 뭐 예를 들어 당근은 뭐 어떻다라고 하면은 네. 그런 거 뭐 당근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양배추가 어떻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썰들이 이제 막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꾸준히 이제 하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건강식품 광고 계속 이제 붙어서 매번 나오시는 네. 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 뭔가 판매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연결은 할 수는 있겠다. 네. 그래서 시니어 중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생각은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런 음식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나 했었고 건강 주의실 낫다? 그리고 제가 좀 병력이 있었어가지고 병력이요? 병력 아 병력 병력이 있었어서 아, 네네. 그래서 뭔가 좀 연결하는 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도 있고 저희 이제 남편이 그 의약품 도매업을 하거든요 남편이 네네 그래서 뭔가 나중에 이쪽으로 해서 채널을 키웠을 때 네. 뭔가 사실 음식 건강 뭔가 이쪽으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모호하게. 근데 시니어와 건강과 음식이 어떻게 보면 좀 섞여 있는 그런 식으로 예, 생각은 해봤는데 좀 갈피를 못 참는. 시니어와 음식과? 음식이 그러니까 뭐 그 식재료인 거죠. 식재료를 아, 건강, 키워드로 건강 예, 음식, 예, 건강 식재료. 식재료를 가지고 그거에 뭔가 효능이든 뭐 그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하셨다가 여러 가지 뭐 증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얘기하시고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키워드로는 생각은 했었고 그냥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직업이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예. 현재는 이제 휴직 중이에요. 휴가 네. 휴직 중인데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이 얘기를 하신 게 약간 금융 이런 쪽으로가 좀 단가가 높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예. 네.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영업은 아니고 그냥 정직원으로 다니고 있고 대출, 사무직? 네, 사무직으로 네. 있고 근데 보험회사에서 대출 관리 뭐 이런 쪽 업무를 또 해요. 네, 보험 네, 쪽하고 네. 대출 뭔가 이게 다 금융 범인의 개, 대출 범인의 그 보험 대출. 범인의 대출 아 개인 대출 별도로 네, 개인 대출도 네. 융자 쪽에 있어가지고 네. 보험 쪽도 있고 융자 쪽도 이제 돌아다 이제 옮기기는 했었는데 네, 네, 네. 뭔가 이런 쪽이 근데 제 직업이고 제일 오래 한 거니까 몇 년 하셨어요? 10년 이제 넘었습니다. 10년 정도. 네, 10년 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부동산에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한 28살에 정도부터 이제 공부를 한 1년 정도 해서 스터디도 네. 하고 해서 29살 때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어가지고 네. 한 7년, 8년 이 정도 거의 약간 부동산에 미쳐 있다시피 해서 와. 계속 뭐 제가 원래 이제 집은 지방이었는데 네. 예를 들어 뭐 결혼 전에는 주말만 되면은 서울 수도권 올라와서 계속 다니고 임장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얌전해 보이시게 생기셨는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성향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28, 29은 지금은 워낙 젊은 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때는 진짜 1세대시네요. 무조건 막내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 유명한 강사분들 초창기 모습도 대충 알고 네. 그래서 어쩌면 계속 그런 쪽으로 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결실을 얼마큼 맺으셨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상담 잡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아 그러니까 20 말 그대로 한 30대를 거의 다 부동산 투자하고 막 이렇게 닥쳐서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집도 사고 서울에서 이제 막 정착을 올라와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쭉 왔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투자 사기를 당하면서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한 건 아니었고 네. 부동산이 좀 이제 장이 침체되고 있다,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 하던 사람들은 뭔가 계속 꺼리를 그렇죠. 찾다 보니까 멈춰 있지 않는 성향이다 보니까 계속 찾다 보니 이제 뭔가 어쨌든 이제 저도 부업 같은 개념으로 뭔가 그 자동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투자를 네. 했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작년 10월에 그냥 원금으로만 치면은 14억 정도? 14억이요? 네, 그 정도. 손실 봤어요? 네, 그냥 사기를 당한 거죠. 원금 그냥 순수하게 정말 돈으로만 치면 뭐 더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다 한다면 나왔다 네. 들어갔다 다 한다면 어떻게 돼요? 뭐 그렇게 그냥 진짜 차용으로만 봤을 때는 뭐 20몇억 이렇게 되는데 그냥 원금으로 순수하게 정말 그냥 들어간 돈으로만 치면 쳐도 한 14억 정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못 받게 돼요? 완전 날아간 돈이에요? 그냥 저는 솔직히 날아간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10월이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 된 거예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다 모아놓은 게 다 날아간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받고 뭐 이랬는데 이제 또 법인 이제 투자를 하면서도 또 법인도 내고 막 그러면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워낙 많이 끼고 아마 정리를 이제 다 하게 되면은 제로가 될 것 같아요. 제로. 제로거나 조금 있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집도 날아가요 지금?
사는 집도? 사는 집도 이제 대출이니까 아. 예, 그 대출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한 거니까 아. 이자가 막 감당이 안 되고 집은 살 수는 있는데 그냥 월세로 거의 다 이제 월세로 살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하는 이제 중이에요. 이제 10월, 11월 좀 정신 없어 하다가 그냥 12월에는 그냥 딱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처음 28, 29 시작할 때 그때 그냥 그 부동산 시작하면서 그 생각했었거든요. 이번 장은 그냥 나 연습 게임이다 하고 네. 나 다음 장 때 제대로 해보고 어차피 그때는 제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네. 다음 장 때 제대로 이번에 공부해서 다음번에 제대로 하자라고 그때 그냥 생각한 거 되새기고 나 그냥 다시 시작한다 0부터 그냥 그렇게 딱 마음 먹고 그냥 이거는 어차피 진행은 뭐 소송이고 뭐 이렇게 고소고 진행은 하고 있는데 도망갔어요? 아니 도망도 안 갔어요. 그냥 뭐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그들도 손실을 봤어요? 본인도 사기를 당했다라고 일부 주장하는데 그 사람은 재산이 남아있어요? 없죠. 이미 이제 조치는 다 했는데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미 본인 재산은 없고 그냥 뭐 오케이. 네, 네. 그런 거라서 혹시 그 전에 20대 후반에 해서 하셨던 게 지금까지 네. 네. 자산을 스스로 얼마 정도 벌었어요? 내가 남들보다 돈 많이 벌었었겠네요. 이득 남기고 했던 거 투자해서 번 돈 그냥 어쨌든 제가 한 5억 10억 대 벌었어요? 그동안 투자해서? 부동산 투자해서? 불린 돈? 불린 돈이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 불린 거니까 아, 10억 정도? 몇 년 걸렸어요? 7년? 18년? 근데 저는 사실 운이 되게 좋았던 게 시기가 너무 좋은 시기에 아, 실력인데요 시기가 좋았어요 실력인데요 이번에 안 울었어요? 이 일 더 치고? 작년 10월에? 제가 유일한 강점이 멘탈이 좋아요. 정신 멘탈은 좋아요. 육체는 안 좋은데 육체는 굉장히 약한데 멘탈 좋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서 아프기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병은 얼마나 오래 아팠어요? 암매 30대 초반에 걸렸으니까 암이? 네. 그때도 안 울었던 거 보면은 그냥 지금 거의 그래도 몸 많이 좋아졌네요. 네, 크게 그러진 않아. 초기였어. 아주 초기요. 극초기였어가지고. 초기였어. 다행이었네. 네, 크게 그런 건 없고. 그거는 그냥 슬럼프로 생각하지 마요. 그럼 네, 몸도 사실... 좋은 거예요 지금. 몸도. 그래도 그러니까 극복 뭐 자기 개발 이런 쪽은 괜찮은데 이거 뭔가 근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동산 이렇게 해서 오기는 했는데 다시는 안 당하지. 그렇죠. 저는 그 나중에 생각도 하고 150억이 당할 수 있고 1500억이 당할 수 있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대박이다. 네. 그냥 나 이거 50대 안 하고 60대 안 한 거 나 다행이다. 병은 긍정으로 생각하는 게 저 젊은 나이에 알바하면서 노가다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감전사고로 3층하고 4층 사이에서 떨어졌어요. 네. 밖에 아시바라는 거 외다가 근데 1시간 전에 차가 트럭이 와서 갔더니 또 모래를 붓고 갔거든요. 모래도 떨어졌어요. 지지전 감전당했어. 근데 그 다음에 몸에 병이 안 들어요. 그래서 죽을 거라 비 오는 날.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은 지금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아하 네. 이거 딱 터지고 또 생각했던 게 제가 회사 그만두고 싶어서 투자하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통 회사원들은 뭔가 하고 좀 이제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좀 육아도 하면서 좀 시간을 좀 조금 자유롭게. 근데 제가 그렇다고 육아나 막 요리 쪽에 자신이 있거나 저는 그냥 밖에서 돈을 팔 좀 스타일이어서 그런 쪽은 또 잘 못해서 그런 쪽은 유튜브로는 안 맞는 것 같고 확실히. 요즘 일 일부 많아요. 네, 음식 쪽 안 많은 오히려 남자분들이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그게 유행이라 그 인생의 결을 보면은 좀 확실히 금융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움직여 온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융 저는, 부동산 저, 네. 투자 부동산 할 때 진짜 재밌게 했었거든요 투자를 투자 그리고 임장 활동적이시고 근데 한 제가 출산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2년간 조금
말 그대로 좀 쉬고 장도 안 좋았고 예, 장 안 좋았고 장도 안 좋으면서 그냥 저도 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흐름이 끊긴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예.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다른 거를 쇼핑몰 뭐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한 거였거든요. 유통 이런 쪽으로 아 쇼핑 쇼핑 뭐 스마트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도매 유통 이쪽으로 하는 업체 투자이고 제가 그쪽에서 일을 나중에는 뭐 잘 되면 이제 배워서 그런 걸 해볼 생각도 있었고 뭔가 이제 그런 쪽으로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건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겼고 네. 네. 이제 그런 상태라서 그냥 이제 0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애기는 지금 몇 살이에요? 애기는 지금 이제 4살. 4살? 괜찮네요. 시간 충분하네요. 평일은 뭐 어린이집 가니까 7월에 복귀여서 복직을 일단은 하려고 네. 생각 중이어서 남편도 일하시고? 남편은 예, 사업하고 있고 사업하시고 네, 그래서 6월까지 뭔가 의료 도매 사업이라고 그랬죠? 의약품 도매 네. 아, 의약품 도매 돈 좀 버시겠는데요 남편도? 근데 지금 이제 투자 계속 그거를 다시 아~ 이제 늘리는 단계여가지고 아, 뭔가 예, 재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투자가 단계구나. 계속 들어가야 돼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어 근데 의약품 재투자는 되게 좋은 게 시장 점유율이 높여지는 거예요 원래 네. 그쵸 의약품 재투자 그나마 이번 일로 남편하고의 관계에 문제는 없었어요? 원래도 막 엄청나게 애틋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멀지도 않고 아, 그냥 전형적인 그 경상도 사업하는 남자의 이번에 내가 이 문제 생긴 다음에 남편이 뭐 다른 분이 없었냐고요 그냥 어쨌든 그리고 결혼 그렇게, 다시 생각하자 이 정도까지는 아, 안 갔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없고 아, 너도 어쨌든 열심히 자기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는 왜냐면 남편도 약간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아, 사실 그런 같이. 부분도 남편 돈도 조금 이제 들어 했었는데 아~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이제 멋진 부분이에요 했었지만 남편이 얘기하더라도 너도 어쨌든 잘 해보려고 했던 거니까 더 이상 뭐 얘기 안 하고 저거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너는 그러니까 가정의 루틴은 지켜야 된다 지금 보면 저보고 이제 12월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좀 정신이 놓다 보니까 집안일을 아무래도 이게 신경 소홀하잖아요. 맞아 맞아. 딱 한마디 얘기하더라고요. 딱 얘기하더라고. 한 번 딱 얘기하더라고요. 멋있는 남자분 만났네. 남편 멋있네. 예, 되게 좋고. 너도 또 할 거 똑같이 하고 운동할 건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무너지면 너 생활 무너지고. 그 돈 무너진 것보다 내 생활하고 맞아요. 이 지금... 무너진 게 훨씬 더 큰데 왜 내 값어치가 얼마인데 그쵸?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아 정신 차리고 그냥 빨리 나 그거에 계속 뭐 잡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아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하는데 이제 전 뭐 시작하면 이제 시간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냥 네, 왜냐면 네. 부동산 처음 할 때도 그냥 1년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냥 할 수 있는데 뭔가 내가 뭐 이게 맞는지 정리가 사실 정리를 원래도 잘 못하고 부동산 하는 타입도 정리를 잘하고 분석을 잘한다기보다는 많이 돌아다니고 촉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하면서 여기 될 것 같은데 해서 좀 이렇게 그리고 결단력이 있었으니까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서 망하기도 남들은 이렇게 금액을 맞아. 이렇게 못 넣었을 건데 어떻게 보면 훅 하는 것도 나도 내 인생 후회 하나도 없거든요 돈 다 날렸어도 다 알거든요 올라갈 거 그래서 결단력이 있고 촉 있고 사업계획실에 투자사에 와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정리 막 이제 또 이제 정리는 잘 안 되고 부동산 뭐 재테크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일단 제가 당장 얼굴을 그런 쪽은 얼굴을 보여주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되니까 신뢰도 어쨌든 네. 있는 거고 네. 잘 되고 사실은 신이어나 뭐 정보 채널도 얼굴을 확실히 내놓는 곳이 훨씬 구독자 수가 많더라고요 네. 부동산 막 찾아봤는데 임장하는 것도 찾아봤는데 저게 제가 뭐 이쪽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게 재밌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임장? 부동산 뭐 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아니고 저는 공인중개사 스타일은 확실히 네, 아니고 네.
뭐 그냥 이렇게 임장 집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 그냥 뭐 아파트들 찍으면서 임장하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뭐 분석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쪽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너무 다 개가 개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특징 없어 보이고 특징 없어 보이고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나 이거 투자할 때 뭐 투자하셨어요? 아파트 투자했어요? 아니면 갭 투자하셨어요? 아, 처음 이제 갭 아파트 갭 투자로 아파트가 주로 네. 외곽에 있는 거야? 아니면 서울에 수도권도 수도권? 했었고 지방 그냥 전국 네, 지방도 몇 번 네. 사고 몇 번 팔았어요? 대충 그냥 개수로 일단 50번은 넘었으니까 50번 정도? 네 사고 팔고 기간은 뭐 샀다가 1년 뒤에 팔고 이런 식으로 2년 뒤에 2년 초반에 이제 2년 뒤에 팔고 이제 네. 뒤에 갔을 때는 뭐 몇 개월에 한 번 또 팔기도 하고 법인 내서 가고 근데 제 주변 워낙 이런 분들 그 많으니까 법인 남아있어요? 법인은 하나는 없어요. 하나는 있는 상태고 네 그거랑 어쨌든 회사도 금융 이런 쪽이고 근데 그래서 금융 뭐 대출 보험 이런 것도 봤었는데 거기는 뭔가 그런 제가 영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면은 그런 쪽을 그냥 만들 것 같은데 그쵸. 그냥 사무직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보험 회사 내에서 이제 보험 쪽에서 대출로 옮긴 것도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대출하면 이제 부동산 등기부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남들은 네.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냥 그러려고 그냥 회사 내에서 이동 신청해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아... 혹시 이쪽 결은 쭉 온 사람 같긴 한데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는 채널들을 봐도 좀 감이 안 오는 제가 그 대표님 말씀 주신 중에 다른 쪽들은 제가 안 보던 분야라서 더 이렇게 이렇게 와 이런 것도 있네 이러면서 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쪽은 더 잘 모르겠고 그런 생각도 했고 자기 개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 20대 네. 초반 이럴 때는 자기 개발 책 엄청 많이 읽고 네. 어떻게 내가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라 해서 사실 아주 어릴 때는 사업하고 싶었거든요. 네. 사업이나 뭔가 이런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돈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대학교 뭐 이렇게 이리저리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대학교는 과 뭐로 가셨어요? 경영학과로 갔었고 경영학과로 갔었고 거기서 뭐 이제 동아리도 하고 막 그런 쪽으로 계속 창업 관련 쪽으로 이제 계속 주술을 했는데 제 성향이 사실 사업하는 성향은 아니더라고요. 좀 현실적으로 안 거죠. 저는 그냥 직장인이 맞는 성향이고 사업보다는 투자 쪽이 성향이 좀 더 강했고 그래서 네. 사업하는 남자를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오는 왔는데 150개 네. 사고 팔고 하신 거 총 기간 몇 년 걸렸어요? 7년 이상인데 29부터 한 뭐 지금도 사실 보유하고 있는데 완전 제로는 아닐 거예요. 완전 제로는 아니고 몇 개 남고 좀 남는 것도 있고 근데 좀 정리를 다 하고 계산 시간 일단 안 해본다. 네, 맞아요. 복잡하니까 네. 맞아요. 그냥 크게 생각 계산하지 말고 네, 네. 부동산은 또 할긴 할 건데 저는 네. 다시 이제 종잣돈을 모아야 모아서 그거죠. 네. 모아서 다시 그냥 다음 장이 올 때 또 해보자. 이따 성공 확률 얼마나 됐어요? 50세 중에? 80% 정도 성공한 거 같아요. 80% 정도. 저 시기가 말씀드렸듯이 네. 좋은 시기, 너무 좋은 네. 시기에 그렇죠. 예,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그 네. 시점이나 뭔가 시기나 이런 게 너무 다 좋은 부산 분이세요? 네. 다 좋았어서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서울로? 서울로 올라온 지는 한 좀 됐어요. 한 30대 초반? 30대 초반. 그럼 주로 부동산 투자 수도권도 하고 전국적으로 다 부산도 하고 다? 네, 그냥 서울부터 제주까지 그냥 다니는 거 좋던가요? 주말에 다니고 그랬나요? 주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온 것도 저는 남편은 그러면 이거 임장하고 다닐 때 만나신 거예요? 어 아니요 임장 이제 부동산 장이
끝나고 장이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제가 더 이상 이제 아마 계속 부동산 장이 좋았으면 결혼을 못 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을 건데 좀 정리됐을 때 이런 쪽과 전혀 이제 관련 없는 아 관련 없는 네, 부동산과 전혀 관련 없는 상태에서 소개를 받아서 네 혹시 부모님 일하고 계세요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서 어머니는 일하고 계시고 돌아가셨고 네. 어머니는 어떤 일 하세요? 어머니는 카드 설계요. 카드 설계요. 네. 아. 저희 집이 막 넉넉하지 않고 그랬어가지고 근데 저 혼자서 뭔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은 아니셨는데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셔서 좋진 일을 않으셨어요? 하지는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 영상 보고 놀랐구나. 저희 영상 보고 놀랐어요. 아 그래서 부산에서도 좀 어려운 동네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뭔가 그 저는 어릴 기억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문 아빠가 이제 신문을 봐서 신문을 봤는데 그때 아직 기억나는 게 그때도 부동산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내곡동 뭐 개발 뭐 이런 얘기할 때 어릴 때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좀 그쪽 그냥 돈 보고 싶었는데 부동산을 하면서는 그냥 그 과정이 확실히 재밌었기는 한 것 같고 그리고 좀 하나 또 좋아하는 결은 좀 영어 외 채널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뭔가 더 넓은 세계 더 많은 경험에 대한 욕구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회사 입사를 해서 어떻게든 서울로 가야겠다. 나는 네. 나는 무조건 큰 물에서 놀아야겠다. 네. 그래서 막 어필을 해가지고 서울로 이제 발령 받아서 올라오고. 네. 그래서 회사 이제 그만두면 그런 생각도 있거든. 막 좀 다른 나라도 돌아다니면서 막 한 달 살기도 해보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일도 할 수 있는 좀 그런 일이면 좋겠다. 좀 자유롭게 시간이든 뭔가 그런 걸 쓸 수 있는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은 있었고 그래서 그 영어를 넣어서 하는 그런 것도 소통하고 이런 거는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뭔가 건강에서 음식 그거를 하는 게 있을까?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해외에서 통하는 게 ASMR이라든지 영상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그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한국 사람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떤 걸 하면은 좀 건강 이제 했던 건 아마 남편 이제 좀 비즈니스랑 또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들 말씀해 주시면 그게 나랑 뭐가 연결이 돼 있을까 아, 그렇게 계속 생각은 아, 했어요. 맞아요. 계속 생각은 했는데 그게 책 보고선 자기한테 대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되게 네. 반전적인 거지.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네, 왔어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없어요? 또 여기는 쓰지 못했지만 하고 싶었던 거 채널 중에 유혹이 됐거나 그 자기 개발 뭐 이런 쪽 그런 거를 해외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책 많이 봤거든요. 뭐 성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쪽을 해서 해외 그 영어로 하는 것도 찾아봤는데 해외보다 국내 채널이 더 조회수가 높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가지고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성공에 대한 욕망이 더 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채널은 한국 채널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건강, 네. 음식, 자기 개발, 영어 이게 해외보다는 한국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왜일까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막 예, 뭐 왜일까요? 제가 못 찾는 아니고. 제가 그런 아직 뭐 찾는 기술이 없어서 글로벌도 생각하시고 네 그냥 이 길 저 길을 다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제가 결국 복직을 하고 나면은 어쨌든 쉽지 않으니까 막
제가 여러 개를 지금 막 다 건드릴 수 있지도 않고 초보다 보니까 한번 올려보니까 한참 걸리더라고요. 부루 써가지고 네. 진짜 컵 그 말 그대로 그냥 다 AI 이미지로 해서 글만 올려가지고 만드는 건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내가 두 개씩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 하나를 정해서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제 얘기를 하는 게 오래 하고 어쨌든 가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건 맞아요. 네. 방향은 그렇고 방향은 그렇고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은 많지만 근데 네. 여기서 놓치지 말게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할 때 네. 지금의 우리 얘기를 할지 네. 미래의 우리 얘기를 할지 아니면 과거에서 연결된 지금과 미래 얘기를 할지 이걸 정해야 되고 네. 그러면 유튜브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데 네. 공부를 얼마큼 하셨어요? 편집이나 이런 거? 아직 이제 거의 시작해야 되는 단계 편집 이제 시작 그러니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12월이었어서 일단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 분석 그게 뭐 하면 또 모르니까 일단은 네. 분석도 보시고 네. 편집은요? 브루로 지금 그냥 하는 그냥 브루로 사실 편집이라기보다는 거의 예 그냥 썸네일 이렇게 뭐 그런 그냥 거고. 거의 그 정도 수준이 기초 강의나 이런 건 들으셨어요? 그 주원규 네 이 채널에서 그 기본 유튜브 52강인가 40몇 강인가 그, 그것까지 다 듣지 못하고 초반에 몇 강 이렇게 그 아마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네. 우리 댓글 어딘가 내가 올려드린 거 있는데 네. 제가 8개 채널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에도 댓글 달아드릴게요. 8개 채널 알려드리면 네. 이분들 채널 들어가면 다 무료거든요. 네. 유튜브에 대해서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이거를 이게 제가 오늘 저한테 있다가 카톡 주실 때 네. 저한테 유튜브 링크 주시기로 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네. 고분으로 오고 갔다가 8개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분들 채널에 들어가서 네. 영상 한 번씩 쭉 보세요. 그리고 괜찮은 거 메모하시고 그것만 하셔도 네. 돈 내고 어디 뭐 들을 필요 없고요. 네. 네, 이제 급하고 스파르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돈 내고 하는 거지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 성향이 맞는 것만 가니까 네. 우리는 길게 보고 오래 할 수 있는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거 네. 나한테 맞는 거 만들어야 되니 이 고민을 하시고 이 공부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내가 앞으로 1년, 3년, 5년 이렇게 할 채널 그 다음에 얘가 시너지를 내서 미래를 키워줄 미래 그 남편의 사업이나 해외로 연결되는 거나 다른 이 그림은 아직은 결론을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연결은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건강 시니어에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 건강, 음식, 자기개발을 포함한 거를 자막을, 자동 자막을 넣거나 아니면 AI 그 목소리로 대본을 영어로 읽어주는 일을 하면 해외에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근데 건강, 음식, 자기개발이 들어간 영어가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그 우리가 여기다 또 짬뽕할 수 있는 게 아까 시니어 대상에 사연 데이터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건강 사연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건강 안에 암 치료를 했다는 사연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됐던 사연이라든가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뽕은 뭐로 통일하냐면 애국. 해외 사람들이 한국 왔던 이런 걸 뭐 경험했다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건강 정보에서 이 음식 먹으면 좋아 이러는데 아 근데 이거 좀 놓쳐서 이 암에 걸려서 몇 살에 이런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됐어. 이게 확률이 90%래. 아, 확률이 뭐 15%래. 10명 뭐 100명 중 15명이래. 이런 식이면 이게 확률로 더 자극하잖아요. 나한테 대입시킬 수 있는 건강 생각하는 사람은 화들짝 놀라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솔직히 다 웃기긴 해요. 근데 이게 건강 사연하고 건강하고 건강을 음식하고 그러고 건강 음식하고 또 자기개발도요. 이 건강하려는 사람들한테 자기개발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냥 성공 이런 자기개발 말고요. 시니어들의 요즘 그러니까 아까 이 건강 사례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시니어가 건강하게 사는 법의 사례를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 시니어 그 대표님 오셨듯이 모델도 하고 모두 하고 어. 그래서 내가 활동적이라서 내가 건강해지게 하는 거로 간다면 건강이라는 시니어 테두리 안에 건강이라는 소재 안에 음식부터 건강 정보 섭취에다가 그 다음에 시니어에 대해서 건강 사연에 대한 얘기랑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행동 범위에 대한 거 모델부터 음악부터 뭐 이런 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뭐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소재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으니 충분히 된다고 보고 내가 지금 30대인데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시니어들 내가 후에 나이 먹었을 때 내 채널에 대해서 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보를 찾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찾는다면 30대가 충분히 더 좋은 정보를 내주겠죠. 왜냐면 부모님들이 꼭 필요하면 자식들한테 부탁할 때 30대한테 부탁하지 친구들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그걸 대신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간다면 아까 내 나이가 될까? 내 나이가 이분들을 이해할까가 아니라 내가 이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서칭해서 찾아드려야지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얘는 충분히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할 때 아예 해외용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국내용인데 국내용으로 그냥 국내용으로 하셔야 돼요. 해외용으로 하시려면요 해외 결을 모르잖아요. 네. 어느 나라가 우리한테 맞춰줄지도 모르고 몰라서 열심히 소재를 만들었는데 전혀 안 먹히거나 이상한 나라가 먹히거나 할 수 있으니까 한국 결에 그냥 맞춰서 만드시고 네. 얘를 자동자막으로 해서 만드시고. 일단은 소리는 해외에 못 나가더라도 음악 BGM 뭐 깔리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자막을 영어 번역된 거로 해서 풀어서 전 세계 다 열지 말고 일단 영어만 열어보죠. 영어 것만. 그리고 영어 것만 열어서 어느 나라에 조금 조금씩 먹히는지 보고 그리고 한국인하고 외국인 대상을 동시에 그냥 이따 담아서 왜냐면 얘는 지금 한국만 좋아하는 국뽕 시니어 채널이 아니니까 정보에 대한 것들이니까 그걸 담아가는데 이거 한 번에 나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담아보는 거죠. 일단 사연이 힘들면 건강 정보 담아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건강 채널하고 좀 틀리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시니어가 시니어라고 쓰지 말고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전 그 시니어라는 말도 좀 50대, 60대, 70대 연세 드신 분들 네. 이제 은퇴한 이후 세대 건강에 관심이 있으니까 건강을 내가 콘텐츠를 다룰 건데 이분들 연세드신 왜 이쪽 인구가 되게 많 절반이 인구 절반이 되니까 이분들 위한 건강 채널을 다룰 건데 건강이 무엇이냐 건강은 음식도 건강이고 체력도 건강이고 그리고 뭐라고 마음 건강도 있고 그리고 이 불유함을 달래게 되니까 활동 건강도 있는 거고 그럼 문화 건강도 있잖아요. 문화를 섭취하게 되는 거. 그리고 공부, 교육도 있고. 이 큰 틀로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건강 음식 채널만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다룰 수 있는 소재가 다양하잖아요. 이 소재 안에서 이분들이 크게 부담 갖지 않게 다룰 수 있는 것들. 교육은 소개를 해주는 거죠. 교육은 막 그 모델 그분 같은 분의 스토리도 있고 문화는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볼만한 이런 정보도 주고 하나둘씩 일단은 내가 그냥 하나의 결로 가려고 하는지 말고 그냥 시니어분들을 위한 그 전체 라이프스타일의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서 몸의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담아가면 처음에 반응들은 좀 틀릴 수 있어도 여기에 꼭 들리실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런 소재를 담아놓고 이게 언어로 번역이 되면 각 나라별로 관심사에 따라 교육이 관심 있는지 문화가 있는지 뭐 있는지 점점 퍼질 것 같거든요. 채널 하나로 해외까지 연결하는데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저 급하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조회수에 국한하지 말고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컨텐츠 만드실 때 조회수 많은데 보지 마시고요. 요 결대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단어 채널들을 보세요. 문화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한번 참고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접속할 수 있는 교육 정보를 주는데 보시고 마음 공부하는 데 좀 보시고 그리고 활동하는 곳 그리고 요즘 트로트 관련된 이런 것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정보를 넣을 수 있어서 약간 시니어 포털 같은 형태를 가겠다, 종합으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확실히 차이점도 있고 상당히 오래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래? 네. AI 그냥 보이스로 해도 돼요. AI 보이스로
내 목소리를 넣어서 AI를 보이스로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전 제목 제가 사투리가 나올까 봐 사투리 하면 뚝 떨어진다고 하셔가지고 사투리 하면 뚝 떨어지는데 네. 내 목소리를 책을 읽으라는 거 읽으라는 거 읽었는데 걔가 사투리는 안 살리잖아. 안 살리니까 목소리... 내 목소리 사투리 없어질 거죠. 그거 틀면 그리고 걔를 AI로 바꾸면 걔가 또 영어로도 유창하게 말할 거니까 자막에 내 목소리로 11 앱스 그거를 갖다가 한번 해서 테스트 해보고 넣어보세요. 이 음악 소재에서 이게 이제 각 채널의 다른 채널들에서 정보를 시니어들이 들으면 좋은 정보 그렇지 미용 정보도 괜찮고 뷰티 정보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보거든요. 남녀 포함해서 딱 그냥 건강한 음식 얘기만 가지 말자고요. 왜냐면 이분도 결국에 다른 채널을 보니까 대신 하나를 파는 것보다는 좀 구독자 획득이 좀 늘릴 수는 있는데 하나를 좀 가시는 분들 좀 많아요. 예, 그거보다는 구독자 빨리 늘리는 게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 안에서 체류 시간이 길어질 것 같거든요. 아까 시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느리게 성장하는 애는요 빨리 안 늘어져요. 보세요. 솔직하게 건강 음식 쭉 가다 보면 돈 된다는 얘기 나오고 언제 포화 상태 될지 모르죠. 갑자기. 그래서 이건 뭐 구글에서 뭐 수익 창출 뭐 중지된다거나 솔직히 걱정 안 되세요 이러면. 건강 너무 많아지고 건강 이게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의료인들 의료인이 들어올 경우에 네. 전문가들 들어오기 그럴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불안해하죠. 나중에 그러게 저작권이 이런 것도 막 따져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안에서 정보성을 좀 찾아주면 아까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정보 혜택에 대한 것만 가는 게 아니라 정보 혜택 중에 교육 분야 있고 문화 분야 있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난 이런 정보가 찾을 수 있으니까 아까 고민하셨던 것들을 좀 다 섞어서 차분하게 하나씩 그러니까 약간 뭐라지 정말 내가 제공해 주는 분이 가족이나 친지나 주위 분들이다 생각하는 거를 좀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면 대신 편집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른들은 글씨 폰트 크고 그냥 편한 목소리에 제대로 된 진솔한 정보 전달해 주는 걸 제일 좋아하시니까 그런 구조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넓은 세계로 가려는 해외도 이 컨텐츠가 해외에 어느 나라 먹히는지 볼 수 있고 훗날에 해외에 가셨을 때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왜 한국부터 하냐. 내가 지금 영어가 강한 거나 내가 해외 경험이 많은 게 아니니까 한국부터 틀을 잡아가는데 남들보다는 좀 다양한 각도를 나는 처음부터 결을 담아가자. 내 결은 시니어지 건강이 아니다. 내 결은 시니어 라이프다. 그 나중에는 내가 이제 퇴사를 하고 생기면 이 관련된 부분들 인터뷰 같은 것도 넣어도 되고 그쵸? 시니어인데 교육 분야에서도 들어진 분들 문화 분야 문화 이런 데서 이분들 팬을 초청하거나 인터뷰 나가도 되거나 하나하나씩 담아간다면 나중에 해외사들까지 담아간다면 그 저는 길게 키우실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가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저 궁금한 게 대표님이 네. 얘기해 주신 어쨌든 제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제 이렇게 살아온 결은 앞으로 살아갈 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아 그래서 현재와 미래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나는 지금 30대 후반이지만 내가 이걸 키워서 구독자가 이렇게 가시면 5년 뒤쯤 가서 내가 40대 중반 턱에 갈 때쯤 되면 난 이 시니어의 문턱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 되면 난 시니어를 위한 포털을 준비해놓고 난 이때부터는 그들을 더욱 이해하면서 더 키워나갈 수 있어요. 결국에 나는 나도 나이 먹을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시니어는 아니지만 요즘 젊은 친구가 우리를 도와주면서 우리 길로 오고 있구나라는 게 돼서 근데 이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처럼 진짜 미래를 보는 콘텐츠는 없어요. 다 내려가는다. 노인님도 많죠. 이게 앞으로 무조건 뜰 수밖에 없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니어에 대한 투자. 얘를 당장 애드센스 수익 6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이거 하시면 사업가 되실 거고 이거 하시면 이 건강, 식품, 의약, 건기식 다 이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광고를 가지고 문화 쪽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 하시면 이분들이 끈끈하게 보이면 노인 시니어들 자산 관리도 들어갈 수 있고 이분들의 문화하고 활동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고 활동 안에 임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특히 노예 듣고 이분들 대상으로 광고처럼 이렇게 집어넣어서 투자 얘기도 나중에 들 수 있겠죠. 공동 투자하는 얘기도 들 수 있고. 지혜분들 돈 많은 분들 많아요. 그냥 에드센스 수익만 내주는 분이 아니라 확실한 이유만 존재한다면 여기라면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구조 그런 것도 괜찮고 넓은 세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채널을 존재한 상태에서 이거 글로벌에 퍼진 걸 가지고 5년 뒤쯤 아마 해외 이민을 가시거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땐 얘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해외 부동산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투자 경험도 있으시고. 제가 부동산 쪽이나 아니면 재테크 쪽으로 유튜브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가 이제 다음에 해드릴 얘기였는데 부동산 채널을 하지 말고 부동산 재테크는 하세요. 그러니까 재테크 중에서도 아 갭 차이에 대한 걸 그냥 뾰족하게 임장, 갭 투자. 이거는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왜냐? 지금 35, 8, 7, 36세 50채 갭 투자한 사람 몇 명이 될까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아요. 몇 년 될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아요. 저 뭐 그때는 네. 전국 체전하면 동메달은 따실 것 같은데 더 될까? 그러면 여자분 중에서 메달권이 상위권일 것 같아요. 이건 하셔야 돼. 왜? 부동산은 똑같아. 그리고 내가 전체 부동산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던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종잣돈으로 돈 키우기 이거라면 건강 채널도 제끼고 이거 먼저 하세요. 이거 하실 생각 있으면 이게 돈은 더 빨라요. 나 회복하는 것도 빠르고. 그러면 건강 채널은 얘는 늦을 성장이 늦을 수 성장이 늦어요. 예, 성장. 예, 그러니까 얘 성장 빠르게 가면 그냥 사연으로 가야 되고요. 얘 성장을 느리게 가는데 아주 안전한, 나를 배신하지 않은 안전한 거로 저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튜브를 하실 때 지금 우리가 미래까지 다 클 거를 생각해서 지금 돈 되는 걸 설계해서 가지 말고 연습 삼아 갈 수 있는 걸 가자고 하면서 제가 이 그림을 붙인 게 이 중에서 하나씩 큰 틀에 이름을 적어놓고 이 중에서 하나씩 넣어서 영상도 편집해고 모두 해보고 반응이 좀 들어도 하나씩 넣으면서 실력이 다져질 때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다 계속 실력을 개편해서 그쵸. 얘를 키워가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우리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길게 봤다면 이건 땅에 투자했다고 보시고 돈은 이렇게 투자 채널로 지금은 아무 투자 별로 없을 채널은 거야. 근데 너무 뾰족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내가 이것을 잘하지 않나요? 그니까 내가 이 분야에 들어갔을 때 이 안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일을 해야 돼. 걔가 반응이 제일 빠르니까. 임장 정보. 그리고 뭐 영상을 해서 설명글 대에 있는 거 유료. 전자책 유료. 좀 궁금한 게 이쪽은 제가 많이 봐서 그런지 유튜버 너무 많지 않나요? 갭투자. 갭투자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 유튜버 너무 많은 느낌. 갭투자 아파트만 하시지 않았어요? 주로 아파트였고 몇 퍼센트? 90%죠. 90%? 네, 뭐 분양권도 그거 하시라니까요. 그게 수요가 제일 많죠. 삼산의 빌딩보다 모든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고객이 제일 많은데 왜 뭐하러 복잡하게 부동산으로 가요? 갭 투자 정보를 가르친 사람이라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난 전자책 팔고 강의에서 팔면 되죠. 강의 만들고 돈은 이게 제일 빨리 될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 근데 이 정보를 다루다 보면 내가 종잣돈이 기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날 거라. 저는 이 부동산 하실 거면 아주 뾰족하게 이렇게 투자로 오세요. 너무 많아서 시장에 워낙 이렇게
많다는 게 뭐죠? 부동산 하는 사람이 부동산 많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뾰족하게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부동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아니라 관련... 부동산 전체에서 보면 내가 몇 위일까요? 아... 몇 등일까요? 저 밑에 있게. 한참 안에 있겠죠. 부동산 관련이 1000명이라면 난 800등 정도 돼 있을 것 같아요. 갭 투자 분야에서 지금 여성으로서 이 젊은 나이 한 사람으로 나는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갭 투자하고 싶어서 아파트 사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이 아파트 이 부동산 채널에서 아파트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80%거든요. 빌딩 사고 싶어하는 사람, 상가 사고 싶어하는 사람 앞에서 20%고요. 아파트가 80%가 들어와요. 그럼 큰 채널, 100만 채널에 아파트가 80%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80%가 아파트 갭 투자에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뾰족하게 가는 것 같지만, 뾰족한 것 같지만 부동산에 관심 있는 전국에 한 300만 명 정도 인구에 100만 명으로 칠게요, 숫자. 80%는 내가 뾰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갭 투자가 살고 싶은 집을 사는 것도 있는데 이왕이면 좀 이따 전세로 들어가고 갭 투자 한번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누구나 대상이에요, 갭 투자는.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근데 80번을 하는 사람이 있어. 전자책 사고 싶죠. 쭉 내려줘요. 증명되잖아요. 지금까지 등기했던 건 다 나올 거고 이름 거리고도 되고 있죠. 엄청난 공공화통 하나 갖다 놓으시고 갭 투자에 대해 설명 다 하실 수 있지 않아요? 누가 물어봐도? 그러니까 내 거. 내가 제일 자랑하는 게 이거. 주위에 이런 상담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물어 여기저기서 막 물어 와가지고. 근데 80% 성공률로 그래서 2만 원 이득을 보고 50% 정도를 올린 내가 그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을 이렇게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팔면 이거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인데 30만원대, 20만원대, 10만원대, 9만원 뭐 9만원, 뭐 18만원, 20뭐 7만원, 뭐 30, 뭐 5만원 이렇게 돼 있는 책을 팔면 제가 말했지만 부동산 100만 명 중에 관심에서 점점 시간 지나서 이 전자책도 많이 팔릴 거거든요. 그다음에 줌이나 그 라이브 강의 같은 것도 한번 하고 그 나중에 남편 시간 될 때 주말에 임장 다니는 거 임장팀 붙는 것도 요즘 돈 붙여서 하더라고요. 임장 다니는 것도 봐드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에서 자기네가 계약하자 그러면 부동산 연결해서 계약되게 하면 대행해 주는 거고 대행비를 받으면 불법이니까 대행비가 아니라 뭐 광고비나 이런 걸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부동산 광고비 그러니까 광고도 차고 근데 얘가 제일 난 게 아파트 분양권 다 아파트니까 실수요자도 갭투자는 관심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이 분야는 근데 여기서 밀려난 것 같지만 여기 가면 내가 용의 꼬리가 나는데 여기 가면 뱀의 머리도 아니고요. 이거 뱀 아니거든요. 둘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둘리 머리 그쵸? 귀여운 둘리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날아가는 용이 아니래도 왜? 되게 좁아 보이는데 여기에 수요자의 80%가 여기 관심이 있잖아요. 아파트 갭투자 지금 값이 내려가서 그렇지 근데 내가 채널 만들어놓고 1년 지나서 아파트 시세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2년 뒤에 꿈틀거리면 이때 나는 구독자 몇만 명만 모아놔도 난 이거 완전히 노다지 아니에요 돈들은 실제 그래서 가만히 보면 채널이 부동산으로 되게 구독자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 그거로 돈 버는 게 몇 천만 원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부가 사업이 돈을 버는 거지. 근데 나는 지금 부가 사업을 전략을 짜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얘는 연습료. 나중에 패널도 추가했을 거고 디자인도 나오고 동시에 그냥 하는 네 동시에 하시라고 동시에 하는데 얘는 아무것도 쫓길 게 없어 얘는 그냥 완전 사업으로 이번에도 한 건데 부동산 관련된 유로 상담해 드리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이쪽으로 부동산에서는 뾰족하게 들어간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부동산에서는 비수기에 들어간 사람이 가장 똑똑하다 왜냐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을 그냥 간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리즘을 교육시키는 거다. 알고리즘은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가 들어가면 데이터를 연산을 해서 최적점을 찾아주는 거니까 우리가 남들이 지금 부동산 콘텐츠 안 올릴 때 열심히 올려서 알고리즘이 우리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게 시장이 올라가면 그때 그 키워드 얘네한테 있어서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고 지금 교육시킬 때다라고 말했으니까 지금 부동산 채널 해놓으셔야 돼. 갭투자 얼굴을 내고 하는 게 맞잖아요. 투자 일단 얼굴 못 가시면 그냥 목소리만 나와도 될 것 같아. 얼굴 지금 안 나와도 돼요. 왜냐면 경기 좋을 때 나오면 되잖아. 네. 그 사투리 목소리 그대로 가도 되고 아니면 내 목소리 너무만 AI로 그냥 이것도 가도 되고. 얘가 내 경력을 가장 많이 채우고 이 분야라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나이랑 이거 보면 그 경험, 배포, 촉 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나는 영재 출신이고. 있잖아요. 영재 출신이라고. 그 멘트들을 그래서 나중에 만드시면 채널 아트 이런 것도 멘트 엑기스에게 좀 봐드리고 그래서 당장 강의나 이런 거 팔 필요 없지만 정보 정리하면 전자책 팔아서 하나씩 이제 올려보는 거 유튜브 쇼핑이나 넣어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팔면 개많으로 나는 그냥 굳이 강의 안 하더라도 개많으로 나중에 책 하나씩 더 하고 올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뭐라고 하지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너무 많은 맞아요. 아예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네. 너무 많은 느낌이어서 각 지역에 이런 거에 대출 좀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많이 것들이 너무 많은 느낌 많이 깔려 있을수록 원하는 사람이 정보 캐치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모아놓으면 되는 거지. 많은 곳 안에 오롯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 게 뾰족하게 들어간 곳이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복합센터 같은 데 가서 물건 사기 되게 힘들고 거기 다 지나오는 길에 다 있었는데 결국엔 전문점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부동산 안에 아파트 관련돼서 전문점인데 아파트 관련된 전문점인데 그냥 아파트 소식 어디 딱 떨어졌네 이런 게 아니라 야 우리는 투자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만 이거 봐. 그러니까 난 실소유전 난 실소유하려는 목적이 아 잠깐만 이렇게 투자해서 좀 지내서 돈 더 빌려갖고 대출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형태 대출 지식이나 이런 거 쭉 안에서 풀어주면 네, 그렇게 가다가 때 되면 짜잔하고 얼굴 드림이라도 되고 나중에 내가 그때는 강의하고 할 때 드림이고 전자책 팔 때까지는 드림이지 않으셔도 돼. 정보만 쭉 가도 되니까. 네. 아까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를 하기에는 이걸 하시기에 실력은 충분하지만 유튜브 실력이 아직 안 되니까 편집부터 그래서 유튜브 실력은 이거 시니어 채널을 해가면서 가시면 훗날에 이거로 돈 버실 때 얘는 성장하고 있을 거고 나중에 이거로 돈 버시는 틀이 딱 잡힌 상태에서 얘가 성장하면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점점 내 고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안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자금이 남편 쪽에 좀 투자가 되거나 아니면 남편이 좀 틀이 잡히시면 여기 건기식 같은 걸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회사가 건기식 회사가 하나 만들어지거나 뷰티 회사, 시니어 화장품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일단 부동산으로 자금이 좀 생기면 여러 가지 운영이나 회사를 운영하고 공장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확실히 이런 부분이 있으실 거니까 이쪽에 쪽이 있으시면 그럼 지금 아까처럼 지금의 손실은 훗날에 이거 할 때 안 당하고 이거 할 때 안 당하고 훨씬 더 큰 규모로 가는 거예요. 저도 수백억 까먹었어요. 꽤 많이 까먹었는데 후회가 안 되는 게 근데 올라가면 되죠. 올라가면 뭐 돈 셀 거야? 뭐 할 거야? 그 모으는 재미까지가 쾌감이잖아요. 올라가는 곳까지. 그렇죠. 나중에 뭐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건데 얘네를 그럴까 봐 다 쓰긴 했는데 쓰지 못한 게 조금 아쉽네. 아쉽죠. 에. 다음에 쓰세요. 다음에 쓰세요. 근데 모으는 재미랑 쓰는 재미랑 쌓는 재미 재밌잖아요. 네. 네, 쌓는 재미. 레고 쌓아놓고서 꼭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 아닌 것처럼 또 다른 거 만들면 되는데 지금만 있으면 되신다는 거죠. 그때 시니어 채널 하시는 그 여자분이 얼굴 고구마를 가르신 분이 600만 원 하다가 저작권 문제 나와서 돈 돌려주고 했는데 그분이 아 그 안타깝지 않아야 돼. 아니요 저 20만일 때 안 그래서 다행이었잖아요. 그분 지금 요즘 오셔서 대화 중인데
되게 유튜브 시장을 크게 보시면서 구성해요 지금 자부님 대표님 영상을 보면 볼수록 내가 지금 당장 300만원 몇백만원 벌 게 아니고 구상해서 확장되고 사업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라고 그래서 톡 왔더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추가 되면 그때 물어보세요 많이 걸리면 이틀 답 걸리고요 빨리 걸리면 바로도 답 드리기도 해요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 파이팅 하시고 얘기 다 듣는 거 같죠? 어, 저 하나만 아, 하나 추가 저 그 만들었던 어, 영상 네, 만드신 거 며칠 됐어요? 십 며칠? 좀 1월 달에 올렸으니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배경음악이 시끄럽네요 바로 나가는 거죠 이 그래프 보면 우리가 네. 클릭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 다른 네. 계정으로 제가 봤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클릭한 거 노출은 80번 해줬는데 네. 노출 클릭률 내일 빼고 나면 거의 노출이 바닥이니까 네. 어, 썸네일하고 제목이 메리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90대 이길려 총장 동안이 90대 90대가 동안인 거는 매력이 없어요 시니어한테 그니까 30년 젊게 보이는 대학 총장 이런 식으로 가면 변성 있게 비결이 뭔가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노출이 80번인데 노출은 정상된 거 네 지금 내 채널이 문제가 있진 않아요 채널 페이지에 사실 저 탐색 기능에서 보긴 보거든요 유튜브 검색으로 들어오면 이길려 총장 유튜브 검색으로 들어오나봐요 요즘은 메리트 있는 제목이 앞에 가야 돼요. 도치법처럼. 검색어 앞에 글을 먼저 인식하거든. 그래서 세계 유명도와 학자, 학자 이런 말 좋아하지 않아요. 장수 비결인지 어. 뭐 동안 비결 어, 뭐 이런 게. 어, 장수 비결, 일상생활 장수 비결 이거보다도 좀 특별한 멘트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살면 당신도 120세까지 살 수 있다를 좋아할까? 건강하게 그 100세 시대에 뭐 맞이하는 그런 것 누구나 보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한번 딴 데 걸 쭉 뽑아서 나는 어떻게 쓸까? 아 근데 그걸 뽑을 때 모든 연령 높으신 분들하고 건강 채널 이런 데서 영상 하나하고 하나하고 매핑하지 말고 건강 채널보다 들어가서 그 여기 인기 동영상 순으로 돼 있는 거에 제목이 그 트래픽이 가장 높았던 애들 제목을 쫙 한번 뽑아봐요. 그러면 보편성이 나올 것 같아. 근데 내가 제목 지으려고 할 때 도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영상은 스튜디오에 가서 좀 더 봐야 되니까 어 그럼 스튜디오 나한테 바로 등록해 줄 수 있겠네?